증시공방 오늘의 주제입니다. 외주를 타는 투자자들, 저가 매수 시점인가, 현금 확보가 필요한 시점인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이 광복절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시장이 하루 쉬어가는데 저희가 앞서서 라이브 방송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잖아요. 시장이 잘 갈 때 하루 휴장이 있는 것과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 하루 휴장이 있는 것 좀 체감이 다르죠? 그럼요. 네. 시장이 좋을 때는 아, 왜 또 휴일이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네. 또 시장이 좋지 못할 때는 아유, 왜 이렇게 오늘 시장 안 끝날까? 또는 또 아유, 내일 휴일이 다행이네.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어제 급락, 오늘의 반등. 뭐 사실은 생각보다도 적지요. 그리고 또 힘도 약한 이런 모습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이틀 뭐 급락하거나 하락하는 것보다는 반등을 주고 있는데 과연 두 분들은 이 반등 시점 이용해서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결론 먼저 좀 얘기를 하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또 유 대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먼저 저는 좀 반등 나오게 되면 현금 좀 확보하자라는 전략으로 제시를 좀 반등 나오면 현금을 확보하자. 네네. 일단 결론적으로. 네네. 자, 우리 이 과장께서는 저는 저가 매수 기회다. 저가 매수 기회다. 네. 아, 좋습니다. 의견이 갈리네요. 저가 매수 기회다부터 한번 그 나름대로 어떤 이유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좀 복합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저희가 뭐 깔략깔략하게 우리가 잘라서 가죠. 뭐 깔략깔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국가 전략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뭐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분쟁 자체가 어느 한쪽과는 뭐 중국과는 이제 뭐 일대일로 뭐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계속해서 전 세계로 좀 번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일단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또 이제 이러한 어떤 무역 분쟁 그리고 또 이러한 어떤 뭐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미를 키우고 있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11월 달에 이제 미국 내 총선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11월 달에 미국 총선 내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는 이유 자체가 그 러스트벨트라고 하죠. 그 몰락한 제조업 경제 지역에서의 어떤 부흥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를 재건하겠다. 이제 그레이트 아메리카를 외치면서 그 당선이 됐기 때문에 네. 버릴 표를 확실하게 버리고 자기가 이제 지지를 받는 표를 확실하게 지지를 받겠다. 이러한 부분의 일환이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무역 분쟁으로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이제 미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좀 예상 외에 이런 그렇죠. 전략을 가져왔고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11월 총선을 앞두고는 지금 이제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무역 분쟁 부분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좀 성과를 거둔 상태로 좀 끝이 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월까지는 분명히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9월을 전후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터키 네. 위기도 개별적으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금 앞서서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뭐 전체 총대출 규모가 1,200달러 그러니까 터키를 터키와 연관되는 어떤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이탈리아의 어떤 총 대출 규모가 1,2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 금융 위기로 좀 번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터키라는 나라가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네. 뭐 전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한 가지만 여기서 추가 질문 하나만 예, 예. 아까고 내용을 보니까 이제 9월 중에 무역 분쟁 가능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 오히려 9월 중에 이제 2천억 불 무역 관세 폭탄도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은 오히려 더 9월 달이 물론 극적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두려움을 갖고 있는 면이 더 많단 말이죠.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극적으로 해소된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러한 어떤 무역 분쟁에 대한 뭐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11월 총선을 앞두고서는 분명히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건 총선을 앞두고 한 달 정도 텀을 둬야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9월 공화당 말이나 내에서 뭐 10월 중 정도면은 예, 그렇죠. 공화당 내에서 그런 어떤 성과를 가지고 또 선거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9월 말에서 이제 10월 초 빠르면은 뭐 9월 중순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그의 팀들이 이제 해온 전략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크게 벌려놓고요. 뭐 그게 어떻게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든 말든 네. 일단 자체적으로 우리는 성과를 냈다. 이 정도면 성과를 낸 거다 하고 그냥 트위터하고 뭐, 그냥 네. 홍보하고 그냥 묻어버려요. 아, 그렇게 네, 그리고 심플하게 간다. 네, 네 그리고 네. 그냥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여태까지 이익을 얻어왔던 그런 어떤 전략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져 왔고요. 사실 체면이라는 부분이 좀 없이 전략들을 펼쳐왔기 때문에 좋게 얘기하면 실용주의적으로만 그렇죠. 예, 네, 사실 그런데 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한국과의 종상을 제가 막 그렇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저가 매수 시점이다. 자, 우리 유 대표는 현재 시점에서 반등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좀 더 현금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나름대로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두 달 남았잖아요. 아직 네. 뭐 앞서서 얘기하신 것처럼 두 달이 남아 있고 중간 선거까지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네. 두 달이 남아 있으면은 더 싼 가격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터키에 대한 얘기가 지금 뭐 디폴트에 대한 우려도 지금 블룸버그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총 외화 부채가 한 527조 정도예요. 거기에서 올해 갚아야 될 게 거의 25%, 그러니까 1,806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까지는 2,600억 달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리라화가 문제가 되게 되면 당연히 외화 부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외화 디폴트를 만약에 선언을 하게 되면 남유럽 은행들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유럽 쪽으로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또 터키는 신흥국입니다. 그래서 신흥국의 그 지수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주식형 펀드라든가 채권형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11억 달러 정도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게 또 안전 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신흥국 쪽에서 자금은 더 빠질 우려가 존재를 한다라고 계속적으로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일단은 비가 내리면 당연히 비는 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현금 확보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같은 내용이면서도 틀린 결과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이 상황을 놓고 뭐 9월이나 10월 전에는 해결이 될 테니까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자라고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이 부분이 좀 더 불거질 가능성도 있고 어차피 현금 확보를 한다는 거는 재매수 관점에서 시간을 좀 벌어보자 좀 이러한 가자, 관점인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또 7월 달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급락이 나온 후 그 다음 날 보통은 그 다음 날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급락한 거에 절반 이상 놀라와야 된다라는 논리를 그렇죠. 좀 펼쳤는데 지금 올라오는 반등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아마 또 7월 말부터 8월 초 같은 그런 흐름이 또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추세가 아직은 살아나는 그런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조금 보수적으로 가는 게 그렇죠. 맞지 않을까.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얘기할 때 지수의 어떤 급등락보다는 개별 종목의 이런 쪽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을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왜 이게 불거졌냐면 이 터키 문제만 안 생겼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개별성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순환매가 잘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근데 뜻하지 않게 또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또 다른 악재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불확실한 요인들이 불거질까 봐 우리가 걱정스러우니까 이제는 조금 더 전략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이란 말이죠. 자 저가 매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어느 쪽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네. 무조건 많이 빠졌다고 아무 종목이나 업종이나 들어갈 수도 그렇죠. 없고요. 네. 또 지금처럼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체력도 약한데 무조건 저가 매수해서 기다려야 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떠한 쪽으로 접근하면서 투자 굳이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그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투자 방법론에서는 사실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네. 정답인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경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아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가장 뭐 기본적인 게 쉬는 것도 투자 그리고 현금도 종목이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코스피가 2,300 아래로 내려왔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글로벌 유동성이 아직까지도 풍부한 상태에서 말 그대로 단기적인 어떤 터키라는 일개 국가의 위기고 이게 지금 뭐 남유럽으로 최종적으로 전이될 가능성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게 보고 있고 총 부채 규모도 1,200달러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이런 부분들을 좀 선반영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뭐 에르도안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상할 수 없는 인물들이고 둘 다 강한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또 이제 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당장의 어떤 시장의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참 두 달 정도라면은 충분히 중기적으로 저희가 분할 매수를 해나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뭐 부분들 사실 뭐 기본으로 돌아가서
가장 뭐 저평가돼 있고 또 안 또 그리고도 또 계속해서 또 저평가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일 수가 있죠. 자산 가치라든지 그리고 뭐 현금 뭐 재무 건전성 그리고 기타 뭐 수익성에서도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을 사놓고 있으면은 결과적으로는 다 오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시점들 자체가 경제 지표가 또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좀 심리적인 지표들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유동성이 터지고 실적 사이클이 지금 나오고 나와야 될 사이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시클리컬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적감해서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네. 또 한 가지 또 뭐 추가적으로 모멘텀 부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모멘텀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좀 남들이 얘기 안 하는 모멘텀 하나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겁니까? 지금 사실 최근에 얘기 안 되고 있는 거는 이제 플렉서블 관련해서 아. 화제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일각에서 조금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예전처럼 화제는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수소차 관련 얘기도 한동안 굉장히 핫했는데 지금은 또 시장에 쏙 들어가 버렸거든요. 정책이 나오면서 좀 움직였었죠. 그렇죠. 네. 살짝 움직였다가 지금 뭐 거의 두 달 가까이 지금 아무 소식 없이 수소차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 사실 이 플렉서블 그리고 수소차 관련해서도 특히 이제 플렉서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지난 10일 날 고동진 IM 부문 사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11월 달 화웨이가 플렉서블 출시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최초를 뺏기고 싶지 않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미 완성 단계 플렉서블은 이미 완성 단계에 있다라고 발표한 점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조만간 플렉서블 관련해서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증시에서 좀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렉서블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사실 수소차는 넥소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요. 그리고 또 전기차 부분에서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뒤져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 내년도 그리고 올해 말 내년도로 넘어갈수록 수소차에 대한 드라이브를 계속해서 걸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오히려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바닥에서 싸게 저가부터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신기술 관련해서 네. 실적이 조금씩 가시화가 되고 있는 쪽에 좀 접근을 하는 이러한 그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유 대표 입장에서는 어떠한 쪽에 급락 이후 또는 뭐 만약에 현금을 확보했다 또는 현금을 아직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주식을 잔뜩 들고 계신 분들 네. 있겠지만 그런 그럼요. 차원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역시 실적주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는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2분기가 이제 실적이 거의 막바지에 끝났죠. 다가왔죠. 네. 근데 그 실적이 나온 후에 급등 나온 종목들을 다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결국은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 수익이 얼마나 크게 나왔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런데 확인해봐야 될 게 이제 ROE도 같이 좀 확인을 해봐야 그렇겠죠. 돼요. 왜 ROE를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그동안은 그 비용을 최소화시키게 되면서 실적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제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될 만큼 됐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매출이라든가 혹은 벌어들이는 수익이 훨씬 많아져야지만 수익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걸로써 당기순이익이든 영업이익이든 늘어나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벌어들이는데 얼마나 더 벌어들이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수소경제에 대한 이슈 계속 나오고 있죠. 또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였습니다. 혁신성장 전략 투자 방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개를 좀 더 합쳐볼게요. 하나 그룹의 투자 이슈, 그다음에 네. 삼성 전 그룹의 투자 이슈를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얘기가 나온 것 중에서 또 바이오 헬스에 대한 이슈도 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그룹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슈, 특히 태양광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어제 얘기했던 8대 선도산업에도 역시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미래 자동차라든가 드론, 에너지 신사업, 바이오헬스,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근데 이거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거는 역시 인공지능이 베이스로 좀 네. 깔리는 그런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그냥 하나의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향후 트렌드,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그런 그 주제가 엮여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쪽은 당연히 향후에도 성장성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공통점이에요, 두 분 다. 네.
결론은 좀 다르지만 네네. 공통적으로 시장을 의미 분석하는 있는 그런 네, 섹터를 말씀해 주셨어요. 최근에 시장에서 종목이 업종이 좀 꾸준히 반등을 하려다가도 그 응집이 좀 어려운 요인 중에 하나가 외국계 리포트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도체에 이어서 뭐 바이오까지 리포트가 나오면 굉장한 또 민감한 영향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외국계 네. 리포트가 어느 한 특정 종목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산업 전반에 그렇죠. 대한 리포트를 마치 네. 안 좋은 쪽으로 뭐 음모론적 시각에서 보면 얘네들이 공매도를 취해서 또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게 아니냐 그 뭐 이런 얘기도 이야기 있어요. 많이 나오고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들은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외국계 리포트에 대한 뜬금없는 리포트들도 나와요 사실. 뭐 일부에서는 뭐 공매도 확인해 보면은 리포트 나오기 전에 이미 뭐 공매도 많이 쳐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중요한 게 이게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면 주도할 수 있는 업종들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다행히 바이오 뭐 확산되고 있는 신기술 쪽이라든가 이런 섹터보다는 전통 가치주적인 측면에서 산업에 대한 사이클에 대한 논란도 있고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계들의 그런 부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사실 네. 미국 주식을 그냥 딱 보게 되면 보통 우리는 3년을 이제 앞서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5년을 미리 앞서 보고 있는 리포트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미리 나와 있어요. 국내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렇겠죠. 올해 3분기, 4분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미국에는 분명히 그렇게 가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여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공매도로 나오게 되면서 너무 휩쓸리는 그런 부분이 좀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사실은 주식을 하게 되면서 휩쓸리지 않으면 그거는 주식을 안 보는 거죠. 주식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비중 조절로밖에 답을 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어떤 네. 안 좋은 리포트가 나왔을 때 그 상황에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한다라든가 안 휩쓸 수는 없으니까 그쵸. 비중이라도 가지고 조절을 좀 하자. 그렇죠. 그래야지 현금이 있으면은 다시 반등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그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괜히 두드려만 뭔가 그 어떤 순간에 그래도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자 뭐 이런 논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정중동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왜냐면 들고 있어갖고 네. 그거를 그대로 두드려 맞을 감당이 너무 거거든요. 고통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손절치기에도 그것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라도. 그렇죠. 어쨌든 나중에는 결론은 계속적으로 반대 리포터가 나오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렇다 우리 보니까 우리 이 과장께서는 어떻게 혹시 다른 보십니까? 의견 있으세요? 일단 아주 뚫어지게 뭔가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일단 두 가지 좀 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이제 국내 와 이제 해외 리포트는 좀 두 가지 좀 다른 점이 있는 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연초에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앞서서 또 말씀해 주셨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분기라든지 그리고 내년에 대한 이익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컨퍼런스 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설명을 한 이후에 나오는 이제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좀 우울한 얘기밖에 안 듣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좋아질 것이다. 다음에는 좋아질 것이다. 사실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대표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레포트는 사실 좀 그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그 분기별 예측이라든지 다음 분기에 대한 그리고 내년에 대한 어떤 실적 예상치를 기업들이 이제 공개하거나 그들이 전망치를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공개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 투명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와 해외 기업들이 이제 투자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오해가 좀 생기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사실 바이오와 IT는 계속해서 흔들려왔고 계속해서 위험 신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마이크론에 대해서 셀렉트가 나오고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반도체 고점이다라는 논란들이 계속해서 사실 한 달, 두 달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굳이 이제 뭐 최근에 삼성전자 셀렉트 나왔다고 해서 반도체 부분 셀렉트 나왔다고 해서 그게 놀랄 일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바이오 부분에 대한 버블 얘기는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 물론 이제 이번에 내놓은 그들이 내놓은 이제 목표 가격대는 약간 충격적입니다. 네. 그렇게까지 좀 낮게 내놔야 되느냐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듭니다만은 이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오른 거 생각해 보시고 그동안 그들의 이익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건 약간 비이성적인 부분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중간중간에서 계속해서 그들이 실패하거나 그리고 또 아예 사기나 횡령 혐의로 잡혀 들어가고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드러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바이오는 항상 그랬습니다. 여태까지 항상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그 중간점에서 어떤 의미 있는 접점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어떤 부정적인 리포트라든가 공매도, 우리도 사실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몇 년 전에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여러 뭐 조사도 받아가면서 아주 이런 거를 타개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가장 미국에서는 최근에 테슬라의 그 누구죠? 머스크인가요? 예, 머스크가 뭐 상장 폐지까지 위협하면서 셀러들에게 니네들은 다 쇼팬츠만 입고 다니냐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가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이렇게 뭔가 대응하는 이런 모습들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네. 뭐가 그렇게 좀 아쉬운 게 있고 뭐 못하는지 CEO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런 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내일 사실 노는 날이에요. 네, 하루 기쁜 휴장. 날인데 네. 그렇죠. 내일 하루인데 노는 날이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 시장도 좀 더 좋았으면 더욱더 뜻깊은 그런 광복에 대한 그런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릴 수도 있는 건데 이외 어쨌든 내일 시장의 연속성은 없긴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오늘 장 마감 이후라도 지금이라도 꼼꼼히 한번 그래도 이 중에서는 이 종목은 꼭 한번 우리가 목요일 날 장이 열리면 매수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종목들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이 과장부터 할까요? 네. 뭐 시클리컬 관련해서 뭐 계속 말씀드렸던 뭐 하나투자증권, 하나금융지주, 롯데케미칼, 현대중공업지주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새로 모멘텀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볼 만한 주식들 이제 플렉서블 관련해서 이제 노건 C&I 좀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왔고 2분기 실적은 이제 시장 예상치를 약간 하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국면인데 그렇게 빠져 있는 잘 안 나온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퍼가 한 10배 내외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플렉서블 관련 소재 회사로서는 뭐 분명히 저평가 회사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노건 C&I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플렉서블 향후에 조만간 이제 뭐 10월 그리고 9월부터는 뉴스 플로우가 나올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는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접근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소차 부분에 대해서는 JNK 히터. 결론적으로는 이제 수소차가 활성화가 되려면은 이제 수소 스테이션들, 이제 이 부분들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되고 이 인프라가 사실 국내에는 사실상 뭐 거의 없다고 봐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JNK 히터가 가장 빠르게 좀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모멘텀 플레이와 그리고 저평가 가치주들을 동시에 여러분들이 좀 포트폴리오에 네. 분할로 담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유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뭐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종목들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대형주로는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슈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한화케미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뭐 한화그룹과 국내에서도 어떤 컨셉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로 보게 되면 현대모비스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고 좀 작은 종목들로 보게 되면 사실은 네페스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네.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대부분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패키징 업체인데 여기에서 뉴로모픽 칩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AI를 하드웨어로 구현한 제품인 거고요. 그 다음에 뇌신경망 구조인 뉴로모픽 칩은요. 머신러닝을 통해서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지능형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네페스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네페스 같은 경우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벤츠라든가 BMW 쪽으로도 레이더 센서를 지금 공급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공지능과 차세대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네페스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아직은 더 올라갈 만한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갖고요.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제 하루 시장이 충격을 받았고요. 오늘 뭐 그에 준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내일 휴장을 맞아서 어느 정도 좀 대비책을 가지고 그 다음 시장을 맞이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는데 어떠십니까? 네. 그래도 뭐 이외 어쨌든 빨간 불이면 좋은 거죠. 네, 오르면 그럼요. 좋은 건데요. 아쉽습니다. 거래량이라든가 거래대금. 다만 기관들 외국인들의 어떠한 그 메이저들의 움직임들은 물론 적극적으로 동반 순매수를 동시에 보여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외국인들 또 기관들 서로 엇갈리면서 한쪽은 매도가 좀 약하고 한쪽에서는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너무 시장을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얘기가 나오거나 종목들이 나와도 쉽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못 하시겠죠. 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의 평정심을 잃지 말으셔야 됩니다. 많은 얘기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내용을 살피고 거기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시공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영등포지점 이현준 과장, MN경제연구소 유호성 대표 그리고 서동호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